심사 오글지. 네, 안녕하십니까.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용선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의 장애인 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에서 근무하는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지원하여 직무 능률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는 한 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을 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배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명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들의 이의가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모희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시 용역사업 시민이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인천시 용역 심의에 대한 명시적 근거를 수립하고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시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은 인천 영어마을 사업 종료에 따라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인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첨단 사업 전담 기구를 신설하고 기구 및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양성평등 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인천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청년의 연령을 사업별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청년 일자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은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의 주택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인천시 경유로 자동차 및 건설기계 조공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시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지역보건법의 개정에 따라 위반 행위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지원 범위와 지원 금액 및 방법을 명확하기 위한 안건으로 심사 결과 일부 조문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인천시 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2024년도 항구지방세 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2023년 제4회 수식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인천시 인공암벽 분방장 민간위탁 동의안, 자율근로사업 수행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인천시 장애인 재활근로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2024년도 인천시 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다음계 돌봄센터, 행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024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들은 지방재정법 및 인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인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의해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상황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동부권 광역자원 해수시설 주민편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동부권 광역자원 해수시설 내 주민편의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를 얻는 상황으로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운영상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한 지도 감독으로 문제점을 개선하고
내실 있는 사업 추진으로 주민 이용 시 불편함이 없도록 완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송문란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15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 디지털 재난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이 디지털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디지털 재난 발생 시 대응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안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 택시산업발전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택시 운송사업 운행 차량을 규정함으로써 2010 택시 운송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안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10 농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지법에 따라 2010 농지위원회를 설치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안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 사회체활동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0 사회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청소년 및 농업 후계 인력을 창조적인 미래세대로 육성하고자 제정하는 안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10 건축물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 해체 공사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고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010 농촌지도자 육성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010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들은 특별회계 및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10 노동자 종합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 중소기업 육성단원 특례보증 2024년도 출연료 계획동의안, 2024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동의안, 2024년도 이천문화재단 출연계획동의안, 2024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들은 지방재정법 및 2013회 민간위탁조례에 의해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10 성장관리계획구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 위반은 시의회 의견 청취권입니다. 본 의견 청취권은 계획적 개발을 위한 성장관리계획구역 설정 및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의견을 청취하는 안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했습니다. 끝으로 2000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사업 이직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안 시의회 의견 청취권입니다. 본 의견 청취권은 사업 이직의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 계획 변경과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자 의견을 청취하는 안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이외 기타사항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괄 상정된 15건의 안건에 대해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질의한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례안도의 신사를 위해 애쓰신 의원님들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를 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2회 이천 쌀구나 축제가 오늘 18일부터 22일 일요일까지 5일간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홍보 부탁드리며 많은 관광객이 전국에서 올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면서 제239회 2022회 임시회의 제2차 본회의 사례를 선포합니다.